전 등장도 이쁘게 하죠. 옷도 이쁘고.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 또 시식 가야 돼요. 파이팅. 이거는 고생하셨다는 파이팅이다. 아유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요. 이렇게 대꾸를 해주셔야지. 제가 인사드릴 때 인사드릴게요. 작은 거인의 수단 전속 드럼 가수 엄지공주 나용이 인사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쪽에도 맛있게 드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저는 트로트 가수니까 트로트로다가 여러분의 눈과 눈은 얼굴을 보시고 귀는 노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곡으로 찔레꽃 먼저 한곡 보내드릴게요. 박수와 함성이 나오면 음악이 나옵니다. 박수와 함성 주세요. 저요 영래 가자. 저희 아마 좋은 사람들이
해주실래요? 자. 아우, 다 같이 외쳐서 시작!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을만 하시죠? 응? 앵콜! 그렇지, 그렇지. 우리 엄마 많이 배우셨네. 그렇지. 가자! 가자! 노래를 들으시고, 손은 돈을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나, 아, 아! 저
주시네요. 그만하고 들어갈까요? 잘한다 해놓고 그만하라고 들어가라 그런지 앵콜들을 안 해주시네요. 그렇죠. 다 같이 앵콜을 외쳐주셔야 제가 흥이 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앵콜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쪽 세 군데 다 똑같이 합쳐서 제가 앵콜 세 번 하면 외쳐주셔요. 아셨죠?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아우, 그래요. 거기 그쪽에 계시면 그 이모님들 앉으세요. 좀 이따 여기 의자 없어요. 진짜로. 의자 없어가지고 막 비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의자 있을 때 얻는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셔서 부대나셔요. 진짜 좀 있으면 여기 의자 없다. 이제 머리 듣고 싸우고 난리가 난대요. 여기가 사람이 막 밀려온대요. 밀려와서. 막 난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빨리들 자리를 잡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련님 있는 메들리로다가 또 넘어가 볼게요. 도련님 만병통치약 이런 노래 다 좋아하시죠? 그러면 좋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렇지. 저렇게 어르신들도 저렇게 해서 목청을 높여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뒤에 젊으신 분들은 머리에 팔짱을 딱 끼고 계시고 대답도 안 해주시고 대답해주세요. 아셨죠? 그렇지요. 그래요. 도련님 만병통치약 바보같은 남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메들리로다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와 함성 주시면 음악이 나옵니다. 박수 함성.
Yeah.
생각하면 나 머리 안 들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게임 고려주셔야죠. 아, 난타 한번 할까요? 그래요. 오늘이 어수선해요. 엄청 나 여기저기 꿍꿍거리니까. 어, 우리 팀은 노래도 잘하지만 난타를 해. 뭐라고요? 우리 팀은 노래도 잘하지만 난타를 되게 잘해요. 가족적으로 다가 딱딱딱 맞춰가지고 엄청 잘해요. 진짜로. 해줄 해드려. 삼촌 내가 난타 하고 그 노래 해드릴게요. 응, 아셨죠? 알았어요. 해부를게요. 그리고 식당 분들도 맛있게 드시고요. 이쪽에 식당에 음식관에 가시면 소주, 맥주, 다 막걸리, 그리고 여기 음식관에 있는 음식들 여기 다 있고 제일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시장하시거나 약주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맛있는 거 시켜서 드시면 돼요. 저희랑 같은 집이에요. 저희가 투잡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드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가족난타 한번 할게요. 음악은 뒤에서 좋은 걸로다가 틀어주실 거예요. 우리 팀이 난타 잘한다고 엄청 소문 많이 났어요. 진짜 품바 각설이장에서 매니아들 중에서 난타 잘한다고 엄청 소문이 났어요. 꽃다발 떨어졌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음악은 뭘로 주실지 짱구님? 모르지만 힘들까봐. 아, 힘드나 마나 내가 원래는 내 시간 동안은 내가 해야 돼. 어차피 앵콜을 안 해도 저는 할 거고요. 뭐 들어가라 소리 하셔도 나는 내 시간 동안은 축구도 할 거예요. 그런데 기왕 할 거면 앵콜도 해주시고 잘한다 박수도 쳐주시면 제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Give and take. 아, 내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좋으니까. 그죠? 들어가라고 하셔도 안 들어가요. 몇 시간 동안은
아셨죠? 조그만한 게 두 개가 왔다 갔다,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눈들이 그냥 굴러다니느라고 정신들이 없네. 나 보느라 단장님 보시느라, 나 보느라 단장님 보시느라, 그죠? 그래도 이쁘죠, 우리 집?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여자, 여성분들 다 이쁘죠? 남성분들은 다 멋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이쁘고, 조그마하고, 올망졸망한 것들을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만 보셔야 볼 수 있어. 단장님이랑 나가 우리 집에만 있으니까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같이 즐겨주세요. 박수도 같이 노래할 때 쳐주시고,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밤차하고 이력서를 조금 감아서 붙여서 주세요. 밤차? 밤차? 우리 감독님이 많이 불러달라고 말씀하신? 아, 밤차하고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무조건하고 그 감아서 갈 수 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박상철님의 무조건 하고 밤차 나갑니다. 잘하라고 박수인 차렷 연애. 이렇게 용돈 주시지. 아우 감사해요. 삼촌도 아까 보자 쓰고 계실 때 상태가 괜찮으시더만.
모자 벗은 게 웃... 감사해요. 아, 흥이 굉장히 많으신 삼촌이시네. 어. 아니 아까 모자 쓰고 계실 땐 굉장히 멋있게 이러시더만 모자 벗고 나니까 막 이러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우 그리고 어머 저기 엘레강사님 오신도 오셨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랑 눈 마주치신 분 맞아요. 어, 누구 얘기하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노래 신나죠? 그래 여러분들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들 하세요. 제가 아는 노래 불러드리고 어, 또 트로트는 거진다 아니까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신청들 하시고 어, 이번에는 어, 우리 금잔디 스페셜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녀의 마스카라? 그 이메이저 여보 멋진 인생 한번 해봐. 알겠어요. 그녀의 마스카라 멋진 인생. 어 그래요. 그렇게 가죠 뭐. 신청해 주시는데 갈게요. 가는데 이제 수둑사의 여승. 어 신청해 가서 신청해 달라니까 막 나오네 노래가. 잠깐만 다 기억했나? 그럼 그렇게 세 곡 하고 그래요.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 경청해 드리겠습니다.
교체해드리려고. 아, 가수님 나오세요? 네, 그래요. 우리 저분이 나오실 거예요. 방백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우리 한익 가수님. 아셨죠?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나유희였습니다.